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현역 시절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5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는 2022 형님학교 설체육대회 2탄으로 꾸며진 가운데 EPM 우영, 준케이, 몬스타엑스 민혁, 주원, 아스트로 문빈, 사나, 더보이즈 주연, 큐, 트로트 가수 나태주와 박군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출연진들은 청군과 홍군으로 각각 팀을 나눠 씨름 대회 단체전을 펼쳤다. 특히 강호동은 본격적인 씨름 대결에 앞서 모래판에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였다. 강호동이 30년 만에 물을 뿌려보았다라고 털어놓자 신동은 강호동이 실제 선수 시절에도 물을 많이 뿌렸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이튼 역시 모래를 만나니까 강호동이 많이 들떴다라고 거들었다. 이를 들은 이수근은 갑자기 서장훈에게 농구도 시작하기 전에 물을 뿌리냐? 라는 질문을 건넸고 김희철은 서장훈한테 소금 뿌리는 건 봐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황당해하던 서장훈은 이내 현역 시절 동전으로는 맞은 적이 있다면서 10원짜리 1000개 정도라고 털어놨다. 그러자 이수근은 있는 사람은 맞아도 돈으로 맞는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지메일.com